하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. 첫째 선교사학특별법을 통과했다거나 네. 왜?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조선 말기에 그때 선교사들이 학교를 다 세웠어. 이화여대, 연세대학교, 대광, 대구의 계명대학교, 안동의 경안 다 이게 선교 부산에 있는 뭐 스피아, 뭐 광주의 스피아 어 이게 전 분일 전부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원래는 이것을 각 저 노예다가 줬어요. 근데 노예 장로 새끼들이 뺏어가지고 3대 하면서 개인 학교를 다 만들어버렸어. 이걸 원천적으로 무효하고 선교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모든 학교에 선교사,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. 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. 해주실래요?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요. 더 중요한 게